그렇다면 정말 제품도 훌륭하고 회사가 탄탄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당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일단 애터미를 이용하실 때는요.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회원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비 단돈 1,000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향할 경우에 드는 진입비 또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비,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 없는데요. 단 개인정보보호법상 1년에 한 번도 구매한 기록이 없으면 자동 탈퇴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구매하셔도 유지됩니다. 이거 유지비라 할 수 없고 추천수당, 월마감비 같은 강제조항 기타 등등이 없기 때문에요. 애터미는 사재기 현상이라든지 필요 없는 거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인데요. 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왜냐? 네트워크는 연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6줄, 12줄, 32줄 이렇게 많은 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바이너리 마케팅이라 해서요. 딱 두 줄. 둘만 나아 잘 기르자 이런 말 있죠. 그게 바로 애터미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 인맥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저같이 젊은 친구들도요, 딱 두 분만 아시면은 이 사업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두 분도 나도 인맥 없어요 하셔도 딱 두 분만 아셔도 두 분이 네 분 되고 네 분이 8명, 8명이 16명, 배수의 효과를 띨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줄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내 조직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제곱이 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두 번째 보상 플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상 플랜은요. 정말 중요해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제가 무한 단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저 노란색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색깔이 다 다르죠. 노란색은 나의 인맥이고 다른 색깔은 나의 인맥의 인맥. 그러니까 내 인맥에 아는 사람들도 내 하위에만 있다면 모두 포인트를 공유를 시작시켜주겠다. 그게 무한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단계를 정해놓지 않고 무한으로 간다 해서 나를 기준으로 10명까지는 100% 매출을 인정해주고 50명까지는 50%까지만 100명까지는 10%까지만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고 끊어서요. 거기에 따른 매출 퍼센티지를 인정해주는 곳이 많은데 애터미는 이제 중국이 들어왔죠. 그래서 내 하위에 천만 번째 회원이 달릴 수 있습니다. 천만 번째 회원이 앱솔루트 한 세트만 사더라도 10만 포인트가 1000만 명 모두에게 다 공유되는 것이 바로 무한 단계 무한 공유입니다. 무한 누적이라는 것은요. 기한을 두지 않고 누적을 시켜주겠다. 바로 나를 기준으로 내가 1만 포인트 이상이 되면 이제 좌와 우에서 올라온 포인트들이 합계로 최소 포인트 달성 시 우리가 첫 수당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30만 30만이고 만약 좌에서는 이미 30만 포인트가 합계가 떴어요. 그런데 우는 30만이 아니라 20만 포인트면 당연히 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0만 포인트만 더 차면 다시 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10만 포인트가 찰 때까지 좌측에 있는 30만 포인트는 기다려준다. 절대적으로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무한으로 누적으로 시켜주는 것인가? 그래서 제 친구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사업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제 좌측에 가장 위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안 해도 저는 그 한쪽들을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업자 소비자분들이 많은 포인트가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 포인트가 무려 2천만 포인트가 넘는 것입니다. 근데 우측은 빵! 친구 한 명도 가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실적을 기준으로 최소 수당 발생하는 30만 포인트가 차면 2천만 포인트가 3천만, 4천만 돼도 계속 기다려준다는 것이지요. 정말 무한 누적 한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네 번째 글로벌 원서버입니다. 우리가 일부 다단계 네트워크는요. 한국의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아이디를 새로 가입을 해서 그 국적에 있는 사람들을 가입을 하고 일본, 미국 다 코드를 하나씩 따로 만들어야 돼요. 모두 내 하위에 둘 수 있다. 나는 다른 나라에 가보지 못했지만 소개로 다른 나라 회원들이 가입이 될 수 있고요. 그분들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또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요. 수익의 상한선이 있다.
기존 네트워크를 보시면 1%만 독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수익의 상한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5, 45, 55 계속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엔 위에 있는 분들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애터민 뚝 잘라서 한 달에 1억 이상은 절대 안 주겠습니다. 이 말은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나 모두 우리는 여기 1억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시작한 이 애터미, 애터미를 10년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 모두 1억씩 받아 가십니다. 근데 그분들 한 달 매출 보니까요 1억 이상 뜨더라고요. 1억 이상인데 그 매출 이상 매출을 회사가 다 가져가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단계 법상 35%를 아래 하위의 사업자분들이 수당으로 풀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절대 돈이 여기서 돌고 돈다. 애터미 무한단계 글로벌 원서버 무한누적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3대 상속이 가능하다. 나는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건물 하나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애터미 코드 상속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세 없이 내 자녀와 그 자녀까지 모두 그대로 상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한누적이 궁금해서 친구 코드 열어본 것처럼 이 상속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순 없잖아요. 불행 중 다행히도 1호 상속자 선지항님이 나오셨습니다.